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미밴드5의 가성비는 정말 대박이죠. 3만원대 이 정도면 가성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밴드5의 기능보다 더 좋은 건 구매자의 취향을 맞춘 다양한 워치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스폰지밥, 명탐정 코난, 에반게리온, 미쿠 워치페이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아이폰에서는 스폰지밥까지는 기본으로 뜨지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스폰지밥조차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밴드가 아이폰과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아이폰에서는 설정에서 언어를 중국어로 바꾸면 나머지 워치페이스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드로이드 폰인데요, 제가 막상 안드로이드 폰을 만져보니까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워치페이스 때문에 며칠을 고생 중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펀지밥 워치페이스를 찾는 다른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제가 고생하면서 알아낸 제주총각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성공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 스펀지밥 워치페이스를 사용하려면 미핏 계정을 처음부터 중국으로 선택하고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미 계정 설정이 되어 있다면 미핏 설정, 계정 및 보안에서 계정 삭제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을 중국으로 선택하고 계정을 만들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국가 번호가 86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중국 번호로 된 핸드폰이 없다면 계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완전 당황스러운데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우회를 해서 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먼저 미홈을 설치하고 중국 미계정을 만들면 되는데요, 지역을 차이나 중국으로 선택하고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미홈에서는 다행히 국가 번호를 82번으로 바꿀 수 있어서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확인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은 확인 코드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만 설정하면 중국 미계정이 만들어지는데요, 워치페이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내가 원하는 워치페이스로 바꾸려면 이 정도 수고는 해줘야겠죠. 이제 미핏으로 들어가서 미계정을 선택하고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아이디에 미홈 프로필에 나와있는 숫자를 넣으면 비번이 잘못됐다고 뜹니다. 이거 참 쉽지가 않죠. 아이디 넣는 부분에 핸드폰 번호를 넣고 비번을 입력해야 로그인이 됩니다. 아, 미핏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는데요, 미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핏 계정을 다시 생성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그냥 가입을 누르세요. 그리고 지역을 중국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다시 전화번호를 넣으라는 화면이 뜨지만 위쪽을 보면 건너뛰기 버튼이 있습니다.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고 프로필 설정을 마치면 드디어 중국 계정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밴드를 연결하고 미핏 스토어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스펀지밥 워치페이스가 떠 있습니다.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이렇게까지 돌아왔는데 스펀지밥으로 만족할 수는 없죠. 핸드폰 설정에서 언어를 중국어로 바꾸면 코난, 에반게리온, 미쿠 워치페이스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워치페이스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요, 언어를 다시 한글로 바꾸면 스펀지밥 워치페이스만 남게 되지만 미밴드에 다운로드한 코난이나 에반게리온 워치페이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치페이스 변경 방법을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미밴드 화면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다운로드한 워치페이스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밴드5 한글 정식 버전이 나오면 굳이 이렇게까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모든 워치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분들은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복잡한 수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성공하신 분들은 구독 잊지 않으셨죠? 구독 고맙습니다.